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지금 오늘이 11월 2일인데 5시쯤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에 어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좀 바쁜 일이 자꾸자꾸 생겨가지고 이렇게 월동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월동 준비를 준비해 놓은 것은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던 녹깍지, 네, 균킬. 예, 요거는 이제 살균제고, 요거는 살충제. 예, 요거 두개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도 줄 겁니다. 월동 준비를 위해서 영양제 주고, 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은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한 내일 모레 쯤 영하로 한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은 요 아이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는 냉해를 입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영양제와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좀 안으로 드릴 것은 거의 드릴 예정이에요. 아주 아이들이 지금 최상의 상태로 물이 들었어요. 천우엽 변경. 네, 이거는 미국 블루라이트. 네, 이건 로즈법사. 이거는 카라솔. 아, 백봉. 아, 백봉이 참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안에는 분홍색으로, 살구색으로. 또 겉으로는 연두색과 네, 그린색으로. 네,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 밑에는 또 살구 미인금이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잎꽂이 살구 미인금이. 네, 그리고 이거는 염자예요. 염자를 저 베란다 거리대 밑에다 놨더니 물이 잘안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데려다 놓은 지한 2주 정도 됐나? 염자. 근데 물이 아주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염자는 그래도 또 월동, 겨울에 좀 강하니까 좀 여기 바깥에다 좀더 둬둬도 될것 같고 내일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조금 다 거의 다 들여놓을 생각이에요. 네, 요거는 또 아주 예쁩니다. 홍옥하고 요거 레드베리. 아우, 레드베리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못본 새에. 네, 홍옥. 네, 을려신까지 같이 있어요. 요거는 네, 골든글로우. 바구니에 심어 놓은 아이들이 아주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해리 왓슨, 뭐, 네, 이거는 하제. 예쁘게 물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바구니에 있는 아이들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 네, 다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라울, 네, 루돌프, 핑크, 샴페인, 뭐, 런요니, 상아 스페셜, 보듬 심기, 운동자. 네, 위에는 뭐, 더욱더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아주 예쁘게 물들은 아이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이제 들여놔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펫으로 변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물을 주고 나서 얼른 들여놔야 되겠어요. 네, 아, 이거 골드라벨처럼 올라오더니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골드라벨처럼 소인제 금도 올라오더니 더욱더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네, 모두 모두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지금부터 제가 먼저 살균제부터 주고 그 다음에 살충제. 저는 오늘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해요. 한꺼번에 줘도 뭐 상관은 없더라고요. 아, 릴리패드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진잎적성. 네, 이거는 온슬로우 금. 네, 여기 대비철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스티 로즈 철한 줄 알았는데 여기 대비철하예요. 대비철하 너무 예쁘죠? 네, 비치 후리데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다글다글 나오고 있고 지금부터 제가 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감상을 하면서 우선 살균제부터 줄게요. 살균제, 균킬. 네. 여기 이제 물이 이게 좀한 반쯤 남았는데 여기다 물을 좀 타서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여놓으면 요 아이들이
균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거에 침입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이제 들여놓기 전에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겨울에 좀더 예쁘게 자라기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영양제까지. 영양제는 제가 각종 야채와 그리고 쌀뜨물 그리고 이애매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양제인데요. 요거를 또 같이 함께 주겠습니다. 우선 살균제부터 뿌려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뿌려줘요. 균기, 살균제. 금황산. 웨스트 레인보우.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썬버스트 금. 마드리드 금. 금 종류. 이거는 염자 금. 금들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핑키. 한약성 녹차라. 네, 이렇게 살균제를 균기를 골고루 뿌려줬어요. 여기부터 이쪽 부분까지 모두 모두 다 뿌려줬습니다. 넣어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넣어쳐라. 이렇게 이제 살균제를 다 일일이 다 뿌려준 다음에 탈층제를 뿌려주겠습니다. 녹각지 뿌려줄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들은 라울부터 살충제를 뿌려주고요. 네, 아주 다글다글 예쁘네요. 라울이. 네, 이쪽 아이들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뿌려주고. 네, 진잎 작성. 러블리 로즈네요. 러블리 로즈는 나중에 좀 한꺼번에 모아서 예쁘게 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도 예쁘게 아주 물이 들었고요. 네, 이거는 류엔의 진주. 너무너무 예뻐요. 류엔의 진주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로마. 이거는 소인제 금. 네, 골드라벨처럼. 이거는 이제 리트 장미 금. 너무 예쁘게 요즘에 물이 들고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네, 세그리드 피치. 이거는 섭세실리스 금. 이거는 스펙트리아 철화. 8000대 철화. 8000대 철화가 올가을에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염자. 염자. 색깔 염자. 칼라 염자. 아주 칼라 염자가 제대로 아주 가을에 물이 들었습니다. 예뻐요. 아주 요 칼라 염자 너무 예뻐요. 이거는 미니 염자. 네. 그리고 밑에는 대품 염자. 이거는 꽃 피는 염자인데, 이제 꽃이 피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영양제도 좀 주고, 물을 좀 줄여주고, 그래야죠. 아이들이 예쁜 꽃을 피우겠죠. 11월부터. 이거는 이제 야급생이고. 여기는 이렇게 모듬 심기로 아주 예쁘게 물이 아주 찬란하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프릴하고 원종 수연. 이게 원종 수연이고 이게 프릴. 예뻐요. 입전. 이거는 운동자금이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이거는 을려심. 을려심. 화이트 스노우. 백설공주죠. 선스타. 석연아, 베라 하긴스 금. 베라 하긴스 금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갈량갈량하고 연약해갖고 키우기 힘든 건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옥상에서. 네, 이거 노블레드. 펜데스는 러우.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러우 쳐라. 요거는, 예쁘죠? 홍매화. 홍매화 너무 예쁘게 물 들었어요, 밑에도.
밑에 자국까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연봉 하고 이거는 캐럴. 캐럴 너무 예쁘죠? 네, 이거는 설구미인금. 설구미인금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영양제를 좀 주겠습니다. 영양제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든 요거를 물을 여기다가 지금 한 컵 정도 지금 EMA고 섞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아름 부어가지고 지금부터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제 좀 비가 좀 와가지고 아이들이 물을 좀 먹긴 먹은 상태지만 충분히 먹지는 못했어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와 물을 조금씩 더 줍니다. 이렇게 들여놓기 전에 충분히 물을 주고 그러면은 한 달가량은 또 물을 안 줘도 되겠죠. 겨울이니까. 네, 이렇게 비치프리데 1500평경 물을 줍니다. 네, 이거는 미국 블루라이드 물을 충분히 줘요. 물을 충분히 못 먹었어요. 어저께 비가 왔어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로즈밥사 카라솔. 네, 백봉. 백봉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거는 염자. 백봉 염자. 네, 첫 번째 물은 밑에다 줬고요. 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물을 만들어서 위에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여놓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이렇게 물도 빼고 바람, 옥상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물을 좀 네, 이렇게 말린 다음에 내일 제가 저녁 때는 아이들을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흠뻑 줍니다. 흠뻑 줘. 이제 들여놓을 거기 때문에 아주 사정없이 흠뻑 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세 말릴 겁니다. 내일 아침 저녁 때까지 소인제금 위에 마드리드 금 흠뻑 줍니다. 네, 썬버스트 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골고루 물을 흠뻑 줬고요. 오늘 월동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와 살균제, 살충제 모두 흠뻑 주고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는 이제 영아권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갖고 이제 아이들을 전부 싹 드리고 제가 이제 내일은 또 그 이동 하우스, 미니 하우스 있잖아요. 스티로폼 박스를 만드는 이동 하우스를 만들어서 좀 더 달구고 싶은 아이들은 더 달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월동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